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암호화폐 자원봉사자 복지사입니다. 오늘 왜 스텔라 루멘이 다음에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외 반응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영상 공유해주시면 작지만 큰 힘이 되고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코인베이스 리스팅 5대 코인 아시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베이직 어텐션, 제로엑스, 지캐시, 에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 이렇게 됐는데, 맨 앞에 언급드린 세 가지는 이미 상장을 했고요. 이제 에이다랑 스텔라 루멘만 남은 상태인데, 해외 미디어들은 스텔라 루멘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유리한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와 서클, 그리고 스텔라의 연결고리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프레임워크 기준 충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자 관련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서클 그리고 스텔라의 연결고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코인베이스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상장되어 있죠. 이게 코인베이스의 첫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었고요. 코인베이스가 첫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를 선택한 이유는 애초에 서클과 코인베이스 간의 협업으로 통해 개발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해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서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서클 인베스트 앱에 스텔라 루멘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공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들 중에 이미 상장된 지캐시나 제로엑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는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스텔라가 우선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에 지캐시가 상장되기 전에는 사실 스텔라와 지캐시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상장할까 이런 걸 확정 지을 수는 없었던 사안인데요. 이제는 지캐시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텔라의 상장이 더 큰 가능성으로 점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산 프레임워크 기준 충족인데요. 이 자산 프레임워크 기준이라는 건 사실 뭐 어렵게 말하는 거지 코인베이스 상장 기준이에요. 코인베이스의 리스팅 조건 창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에는 유동성과 규제 준수 등의 포인트에서 스텔라 루멘의 프로젝트 퀄리티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외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인베이스 상장 조건에 부합된다는 점이 바로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입니다. 스텔라 루멘 어드바이저 중에 미국의 시드 엑셀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의 수장 샘 엘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Y 컴비네이터가 코인베이스의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맥 사업이라는 이 분야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분명히 꽤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로엑스 코인도 상장 전에 루머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밝혀진 내용으로는 제로엑스 개발진 중 절반 이상이 코인베이스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 다음 상장이 스텔라가 될 것이라는 꽤 괜찮은 이유 세 가지에 대한 해외 의견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뭐 사실 스텔라가 먼저 안 올라가도 나중에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에이다 스텔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길이 위험한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멘탈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